두 번째 조립 파트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이렇게 필라멘트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체결이 되게 돼서 나중에 필라멘트를 걸어서 여기에 익스트루더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걸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체결하는 방법은 이제 두 번째로 큰 볼트랑 두 번째로 큰 렌치, 그러니까 M5 30볼트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손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조립할 홀이 있습니다. 이 홀도 여기 밑에서 이렇게 조립을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은 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강하게 체결할 때는 이 렌치를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필라멘트 거치대를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사용할 부품이 이 LCD 거치대입니다. 이 LCD 거치대를 잘 보시면은 이제 끝부분에 여기가 고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고리 부분을 뒤로 이렇게 걸어서 딸깍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리는 이제 적당하게 좀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LCD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LCD에 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여기 거리가 있죠. 거리. 여기에다가 딱딱 맞게끔 걸어주시고, 뒤로 이렇게 밀어낸다는 식으로 뒤로 쭉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LCD 커버이고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요 선은 항상 요 뒤쪽으로 예, 죄송합니다. 선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CD 커버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씌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간혹 요 간격이 안 맞아서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간격은 이런 식으로 조금 늘리거나 옆으로 옮기면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잠깐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이제 파워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파워를 조립해야 되는데 파워는 이런 식으로 선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다 풀어 주시고요. 이제 준비할 게 파워 커버랑 홀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요 커버부터 조립을 할게요. 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선을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빼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뒤집어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면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홀이 딱 맞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제일 작은 나사를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렌치는 세 번째로 큰 렌치입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이쪽으로 선이 다 빠져나왔죠. 자, 그리고 요 부품은 이제 여기 두 개의 구멍 보이시죠? 여기랑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볼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렌치로 이렇게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단계는 이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 홀더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이거를 이 파워에
여기 두 개의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체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볼트는 똑같은 볼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맞추고 볼트를 돌려서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거진 다 됐고요. 여기 다음 단계는 이 너트와 M3 너트와 M3 볼트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이쪽 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트가 들어갈 수 있는 육각 홈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지금 잘 보일랑은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너트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렇게 너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너트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볼트를 끼워서 이 너트랑 볼트를 체결시켜 주고 이제 너무 이 볼트를 끝까지 밀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한 걸렸다 싶을 정도로만 놔둡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걸 수 있는 거리가 이제 톡 튀어 나와 있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끼울 겁니다. 어디에 끼우냐? 지금 이 3D 프린터 조립한 3D 프린터의 왼쪽 뒤편 정면에서 봤을 때죠. 왼쪽 뒤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일단은 아까 이쪽 부분을 먼저 걸어야 되니까 이쪽 부분을 걸고 이거를 넘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아까 방금 연결한 M3 볼트로 살짝만 이렇게 조아주시면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살짝 이게 이 파워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파트 조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배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